네, 해볼까요?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뭐 하잖아? 영 스마트하지 않죠? 7살에 뭐만큼? 우리가 20살에 스마트했던 것만큼. 그러나 absence는 뭐냐? absence. absence가 뭐죠? absent의 명사형인데. 원래 absent 결석한 애잖아. 그러니까 부재죠? 부재, 결석. 뭐에 부재해서? 심각한 질병이나 부재경이 부재해서, 부재가 없다면 우리는 훨씬 더 영리한 거죠. 뭐보다. 우리가 나이가 몇 살에 있는 것보다? 7살에 있는 것보다. 이런 얘기죠. 네. 지능을 기초한다, 유전자에 기초하는 것. 이거 아닌 것 같고. 사회적 발달. 어디서? 그 아동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나이에 따른 지능의 변화. 이거 괜찮네. 그치? 한번 효과인데 뭐 효과? 태도에 대한 경험의 효과.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개인적인 차이, 지능의. 이것도 아니지. 3번인 것 같네요. 네. 이거 23번이 3번 맞지? 3번 맞고. 네. 이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생아는 가지죠, 뭘 가죠? 매우 적은 추론 능력을 갖죠. 그 다시 말해 추론 능력이 거의 없다는 얘기지. 그리고 그의 지능은 그래서 매우 낮죠. 그러나 아이의 추론 능력이 점자적으로 증가되죠. 모함에 따라서, 그가 매추함에 따라서, 매추가 동사로 쓴 분이 그가 성숙함에 따라서죠. 대략적인 추정은 대대하죠. 지능이 증가된다는 건 라이널리하게 증가하는데 나이와 함께 어떤 직선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거죠. 전형적으로 도달하게 되는데 어디에 도달하게 돼? 맥시멈, 최대치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나이가 몇 살에? 14살에서 15살에. 물론 나이에서 이 나이에 어떤 사람이 훨씬 더 적은 지식이 있죠. 그리고 경험이 훨씬 더 적죠. 뭐보다? 그가 가질 거보다. 그가 나이가 들었을 때 가질 거보다. 지능인데 어떤 지능? 성인의 지능은 전형적으로 남아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 있어? 거의 컨스턴트. 컨스턴트 중요하죠? 컨스턴트? 컨스턴트가 뭐니? 컨스턴트? 지속적으로 남아있죠. 수년 동안에. 맞죠? 그리고 점차적으로 어떻게 돼? 디미니시 되어지죠. 나이와 함께 디미니시 되어지죠. 나이가, 지능이 나이와 함께 어떻게 되겠니? 디미니시? 지능이? 저하되고 떨어지게 되겠죠. 물론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치? 네,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